선정이기도 하고 배터리도 실리콘 타일을 이용해서 붙여서 사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콩살TV 김동부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시골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전자저울을 건전지 없이 그냥 쭉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이, 또 뭐 어댑터 끼워가지고 쓰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출발! 시골에서 이렇게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농가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바늘이 달려있는 아날로그 저울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렇게 전자저울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자저울이다 보니까 전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D타입 건전지가 6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건전지가 되게 빨리 닳아요. 이게 일하다가 중간에 마늘 무게 막 재고 있는데 건전지 다 돼가지고 그러면 또 이걸 사러 또 멀리 마트까지 또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저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건전지가 너무 빨리 닳으니까 이렇게 생긴 어댑터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얘가 또 문제가 뭐냐면 시골에서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게를 잴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댑터가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콘센트가 없는 곳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무게를 잴 수 있는 그런 카스 전자저울로 한번 개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개조 영상인데 사실 뭐 개조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니까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시죠. 보시면 D타입 건전지가 6개가 들어가고요. 어댑터를 끼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전지가 아닌 이 어댑터 잭을 이용을 해서 이 저울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어댑터에 들어가는 전원을 콘센트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는 보조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전원을 입력시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전자저울에 사용되는 전원의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DC9V에 300mAh 정도면은 이 전자저울을 가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양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사양에 맞춰서 그 보조 배터리에서 어댑터로 넘어가는 그런 전원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용할 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휴대폰에 많이 쓰이는 보조 배터리고요. 네, 요거는 오늘 사용될 가장 핵심적인 재료고 뒤에 보시면 9V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조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압이 5V 전압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카스 전자저울에 사용되는 전압은 9V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5V USB 전압을 9V로 승압을 시켜주는 그런 일종의 승압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 끼우면 요 끝에서 9V 전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9V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직류 전원 장치들이 바깥이 마이너스, 가운데가 플러스 이렇게 전원이 구성이 되는데 몇 가지 제품들이 좀 반대로 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전자저울입니다. 이게 카스에서 나오는 어댑터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가 마이너스, 그리고 바깥이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극성과는 반대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승합장치를 이용해서 5V를 이제 9V로 변환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 전자적으로 꽂더라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제 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셔야 전자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성을 바꾸는 방법은 이 선을 잘라서 보면 이제 빨간색, 까만색 선이 있거든요. 두 개를 반대로 해서 연결해 주면 제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단자에 납땜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반대로
다시 납땜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납땜 실력이 없어서 대충 붙이긴 했는데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쟀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마이너스 9V가 찍히거든요. 그게 이제 극성이 반대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네, 저처럼 케이스를 뜯어서 이렇게 납땜으로 전원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납땜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운데를 잘라서 그러면 이제 빨간선, 까만선이 나오겠죠. 그거를 두 개를 바꿔서 연결해서 전기 테이프 같은 걸로 감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DC 잭을 여기 꽂아주시고요. 보조 배터리에 USB를 연결합니다.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네, 보시면 지금 전원이 들어와서 네, 무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불이 꺼져. 네, 제가 집에 있는 보조 배터리 전부 다 가져와 봤는데요. 아, 많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비교적 아주 옛날 모델은 아니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런 배터리들은 자동 절전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USB 승합기를 뭐 부하로 인식을 못해서 뭐 짧게는 1분, 길게는 한 2, 3분 안에 다 전원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어버렸고요. 얘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나온 모델인데 이거 뭐 자동 절전 기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아주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보조 배터리들입니다. 퀵차지랑 PV 충전까지 지원하는 그런 최신형 제품들인데 얘들은 또 안 꺼지고 작동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모델들은 PV 충전을 할 때 USB 단자에서 연결된 기기의 전압이 얼마인지 신호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USB 승합기를 꽂아서 작동을 시켰을 때 절전 없이 쭉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PV 충전이 되는 최신형 제품들이나 아니면 아예 이제 절전 기능이 없는 이런 이제 아주 구형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고요. 자체 절전 기능이 있는 이런 배터리들은 승합기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꽂으면 짧게는 1분, 길게는 뭐 한 2, 3분 안에 자동으로 절전 상태로 이렇게 전원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들은 사용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여러 종류의 보조 배터리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그 절전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배터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배터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데 써야 되니까. 네, 그냥 이렇게 배터리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시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배선 정리도 하고 배터리도 이렇게 실리콘 타일을 이용해서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치 건전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자저울 건전지 없이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USB 9V 승합 장치를 이용해서 이 저울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전자저울 전용 어댑터를 판매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품 카스 회사에서 나온 정품 어댑터고요. 이게 가격이 한 17,00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300mAh 짜리 그 호환 어댑터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한 8,000원, 9,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USB 승합 장치를 이용해서 전원을 구성해 놓으면 집에서 이제 놀고 있는 이런 그 USB 어댑터들 많이 있죠. 네. 요것만 가지고도 이 어댑터처럼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USB 승합 장치 가격이 1,800원, 그 2,000원 미만으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배송비가 2,500원.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절전 모드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V USB 승합 장치가 그렇게 뭐 허용 전류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좀 큰 모터라든지 뭐 전열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돌리기에는 좀 약한 편이니까 전자저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니까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조배터리와 USB 승합 장치를 가지고 전자저울 전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많이 복잡한 팁은 아니니까 전자저울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편리하게 저울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콩새알 TV 김용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콩새알 TV 김용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콩새알 TV 김용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콩새알 TV 김용구입니다.